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명문 고등학교 중에 명문 오클랜드 그래머 스쿨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미랑 선생님 만나서 오클랜드 그래머 스쿨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클랜드 그래머는 뭐 명문 고등학교 중에서도 명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학교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영상으로 담아서 네. 직접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학교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1869년에 처음으로 이제 세워진 학교고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질랜드 남자 고등학교 중에서 명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요. 뉴질랜드의 남자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강당 보시면서 또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상당히 네. 멋지네요. 이게 뉴질랜드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된 그런 학교여서 저희 메인 강당은 1층, 2층, 3층까지 남학생들이 꽉 차게 2,600명이 아침마다 9시에 어셈블리를 하는 곳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남자애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저희 벨보이가 있거든요. 그럼 벨보이가 종을 땡땡 치면 2,600명이 정말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가운 입고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네. 함께 모여서 같이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는 오클랜드 그래머 보이스다라는 소속감을 먼저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각자 교실로 가는 또 여기 쭉 이름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이름이 1874년부터 현재까지도 이름이 다 써 있고요. 저희 현재 재학생들이 이 학교에 본인이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영향을 받고 좋은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4년의 역사의 학교인데요. 교장 선생님은 11분 계세요. 역사를 되게 잘 담아놓은 것 같아요. 네, 네 한,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죠.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A, B식으로 네. 나눠져 있는데 입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가 지금 100년 넘게 남학생들을 연구하면서 수준별 반편성의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년 넘게 이 수준별 반편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반부터 저희 P반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이제 P반 같은 경우는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학생들을 우열을 나누고 아이들을 푸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공부의 어떤 스타일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을 나누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A반부터 E반까지도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A부터 E반까지는 거의 뉴질랜드 탑의 학생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자기주도적 학습을 원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가 P반의 학생 수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런 수업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학생들에게 맞게 가르치고 또 이제 조금 낮은 반의 학생들은 조금 더 1대1의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는 더 적고 선생님이 더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교과 스타일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반을 나누는 것이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남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저희는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반에서 반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낮은 반에 있다가 1년 정도 공부하고 더 높은 반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1학기, 2학기, 4학기 때의 성적을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반을 옮기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100년 동안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네.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25년 일하신 선생님들의 사진이 다 여기 붙어 있거든요. 저희는 선생님들을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존중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그림이나 네. 액자에 담겨져 있는 게 다 역사스러운 네, 역사예요. 네. 네. 또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옛날부터 대학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을 이렇게 매년 찍어서 저희가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또 저희는 캠브리지 과정을 NCA 과정과 함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NCA, 캠브리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네, 같이 운영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캠브리지를 공부할 수 있고 또 NCA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NCA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영국 선생님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장 선생님이 매년 영국에 가셔서 영국에 계신 캠브리지 선생님들을 저희 학교로 리크루트해 오셔서 이제 영국 시스템 그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캠브리지를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 그래마라고 하면 이제 뉴질랜드 전체의 교육을 좀 주도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2,600명이고요. 유학생은 1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네,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은 75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은 19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유학생의 숫자를 5%로 제한합니다. 역시나 입학할 때는 성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성적을 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저희는 20분의 인터뷰 동안 이 학생이 왜 뉴질랜드에 오려고 하는지, 왜 유학을 하려고 하는지,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받아주는 그런 인터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생활기록부를 처음에 받고 네. 그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여기를 보시면은 학교 소유의 5만 평 정도 되는 별장이 따로 있고요. 리더십 캠프나 이런 거를 학교 별장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학교 소유의 별장에서 그럼 학생들이 가서 네, 활동을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보통 학생들은 8시 40분쯤까지 학교에 와서 좀 있다가 이제 9시에 어셈블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짧게는 20분, 좀 길게는 40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교실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수업과 수업 시간에 짧은 브레이크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인터벌이라고 해서 20분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점심도 먹고 인터벌 시간에 놀기도 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먹고 웃고 얘기하고 공놀이하고 이러면서 요즘 남자애들답지 않게 굉장히 좀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이 랩탑을 따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집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숙제를 하거나 그럴 때만 사용을 하고요. 핸드폰도 갖고 올 수 없습니까? 갖고 올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핸드폰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께 발각이 된다면 일주일 동안 압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절대로 핸드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젠틀맨을 키우는 게 저희 학교의 좀 가치이기 때문에 규율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남자애들을 키우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랭귀지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마오리어 이렇게 언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언어를 선택을 많이 해서 다른 제2외국어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히스토리, 그 다음에 지오그래피까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제1의 농구장이고요. 제2, 제3도 계속 있는데 이제 전체가 48,000 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네,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방과후 수업도 하고 또 체육 시간에 여기서 농구도 하고요. 또 저쪽은 럭비 필드입니다. 이 필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럭비 국가대표인 올블랙 그 팀에 저희 학교 출신 선수만 50명이 넘습니다. 오클랜드 그래마가 좀 럭비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올드보이 파벨리언이라고 졸업생분들이 럭비 게임을 보시기 위해서 와치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졸업생들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스포츠 센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기부자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공립학교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 이제 학교의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뉴질랜드에도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해주십니다. 이 선후배 관계도 되게 끈끈해질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뉴질랜드의 그래마 스쿨이 있지만 그래마 보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네. 사회에 나갔을 때 나 그래마 보이야 라고 하면은 연대감이 이제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요. 학생들이 여기서 체육 수업도 하고 또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또 클럽 활동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를 또 빼면은 관중석이 돼서요. 학생들이 여기서 게임을 할 때 관중석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학교는 스포츠 클럽, 문화 클럽이 1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또 스포츠 클럽이 수준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A팀, B팀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게 이제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재밌게 운동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도 너무 잘하고. 네. 여기는 이제 올드짐이라고 해서 인도어 스포츠 센터인데요. 이 안에서도 농구 클럽이나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제 대를 이어서 저희 학교를 다니는 네,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저고 주차장입니다. 실내입니다. 네. 여기는 아트 빌딩인데요. 미술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다 학생들 작품.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의 작품들이 여기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나 잘했네. 이것도 학생이 그린 작품인가요? 네, 이 선생님이 저희 82년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스쿨샵이라고 해서 농구류도 살 수 있고 교복도 살 수 있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매점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제가 매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네. 저희가 또 따뜻한 음식들도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와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오클랜드 그래마 스쿨은 유학생을 위한 이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이솔 프로그램을 이제 매 학년마다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학교에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이솔이 필요한 영어의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소를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소이 필수 과목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본인의 성적이나 또 영어 실력에 맞춰 일반 영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9학년, 10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반 영어 수업 하듯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린 학생들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여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 여기 오게 되면은 이제 가방을 여기다 쫙 놓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복사기 그리고 또 컴퓨터들이 곳곳에 되어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스마트 기기는 사용할 수 없지만 네. 학교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고 도서관이 지금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는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증축이 되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이 칸을 보시면 퀵 리드라고 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편하게 조금 읽을 수 있도록 따로 마련을 놓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이나 잡지가 너무 보고 싶다 근데 내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거는 학교에 요청하면 학교에서 사고 빌려주고 리턴하고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다 갖춰놔요. 맞아요. 여기 헤리티지 룸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가끔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 점심시간에 와서 책이나 잡지들을 읽을 수도 있고 저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또 굉장히 또 오래된 네, 손때 묻은 네. 맞아요. 되게 해리포터처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클랜드 그래마 스쿨은 네.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 있고요. 해외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해외 대학 입학을 지원해주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당 해외 나라 중에서 두 나라씩 아이비리그는 항상 가는 학교들이고요. 네. 캠브리지 공부하기 때문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에서는 주로 서울대나 연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2반이나 2반인 친구들도 서울대 2반 같은 경우는 보통 오클랜드 의대 2반 네, 의대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반은 뭐? A반은 거의 해외로 간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는 해외 대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 입학 세미나를 하러 오십니다. 지난 3월에는 뉴욕 대학에서 오클랜드 그래마 보이스들을 위한 미국 대학 입학 세미나를 해주셨고요. 몇 년 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주셔서
연구학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명문 같네요. 네. 여기서는 주로 허키나 크리켓을 많이 하고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동에도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아침에 7시에 학교 와서 운동하고 8시에 옷 갈아입고 9시에 어셈블리 하고 수업 들어가고 끝나면 또 운동하고 집에 가고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 암벽 등반 벽 같은 경우는 암벽 등반 클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 장비도 철저히 하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진짜 네. 암벽 등반을 네, 정말 사는데. 여기는 허키 팀 펑션룸이라고 해서 학기 팀이 여기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허키 팀만을 위한 그런 빌딩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는? 네. 우리 따뜻한 수영장이에요. 아 새로 오픈한 거예요? 네. 네. 인도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수영클럽은 매일 아침 7시에 학생들이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저희 테니스 코트고요. 저희 남학생들이 또 저희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데 학교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클랜드 그래머 같은 경우는 남자 학교지 않습니까? 앱송스 네. 그래머는 이제 같이 뭔가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 앱송걸스는 자매결연 학교입니다. 아, 네. 외부 행사는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매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저를 항상 앱송걸스랑 같이 해서 저희 학교 시애터에서 공연을 매년 올립니다. 뮤직 빌딩입니다. 하고 있는 밴드들, 오케스트라들 저희가 매년 또 학생들이 콘서트도 하고요. 구성 자체가 악기 하나가 일반 그냥 작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하면서 네. 남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또 남학생들이 음악까지 잘해가지고요. 미니스 플레이 위너라고 해서 이제 계속 저희 학교에서 위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악기와 악기를 선정을 하면 이제 수준별로 튜터 선생님이 같이 학교 내에서 음악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건물은 뉴질랜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물입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스페니쉬 스타일로 여기 이 주변이 유러피안들이 처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왔을 때 정착했던 앱섬 주변이기 때문에 유럽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네. 고풍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오랜 역사를 담고 있다는 네. 건물에서 맞습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 안에서도 이제 학생들 수업이 남학생들에 맞게 집중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업도 딱 저희는 40분입니다. 여기가 선생님 그럼 인터내셔널 파트먼트 네 맞습니다. 저희 다섯 분의 인터내셔널만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상주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 왔을 때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또 공부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튜던트 튜터 프로그램인데요. 공부가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내가 선생님이 되어주겠다라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부터 학생들이 어떤 반에 속해 있는지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제 학생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버디 프로그램입니다. 버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사실 유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친구를 사귀고 할 수는 그쵸, 없는 맞습니다. 일입니다. 저희가 유학생들과 현지인 학생들을 아예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서로의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도록 아예 팀을 짜서 아이들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학교는 성적에 그냥 진심인 학교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브리지도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한다면 세계 어디든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이라면 저희 학교는 너무나 잘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는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에도 굉장히 진심인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들어보면서 진짜 체육실이 너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들이 공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정신이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도록 학교에 다 준비해놓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풀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오클랜드 그래머는 유학생 담당 선생님만 다섯 분이십니다. 정말 저희 다섯 명의 그 100명의 학생들이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공부부터 생활까지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좀 좋은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클랜드 그래머스쿨 방문해서 이랑 선생님과 함께 학교 투어도 하고 학교 정보도 자세하게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고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영상 잘 담아서 오클랜드 그래머스쿨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오직 한 길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 엔진 인포와 함께